네, 종목 상담 김현장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참여 가능하신데요. 독특한 점이 있죠? 김수영 씨 팀, 장우 씨팀 가운데 상담을 받고 싶은 팀을 지목해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결정 먼저 하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요. 김수용 씨 팀과 장웅 씨 팀이 있습니다. 한팀 고르셔야 되는데, 어느 팀이 좋으세요? 제가요, 네. 응원하는 의미에서 김수영 씨를 고르는데요. 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예. 스트라이크가 하면 나오기 전에 왜 김수영 씨가 수비를 하고 장웅 씨가 공격을 하는지 그걸 네. 바꿔가자면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좋은 아, 제안들이. 제가 그러니까 타자로 하고 장욱 예. 씨가 투수로 할까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김수홍 씨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공을 이렇게 수비하고 네, 있더라고요. 아버님, 그러니까 화면이 문제군요, 그죠? 예고편.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예, 감각 좋습니다. 적이세요. 김수홍 씨가 네. 저도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좋아요. 아, 이게 편파 방송 하시고 되는 거예요? 아니, 예? 네? 김수홍 박예란 씨. 씨. 요즘 너무하시는지. 편파 방송이 아, 대세예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대세에 따라 주십시오. 네. 자, 김수용 씨께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시청자님, 김수용 씨, 바꿔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수영 씨보다 제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예, 하나케미칼이요. 하나케미칼이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9,000원에 한20% 되거든요. 네.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월달 중순에 샀어요. 어느 정도 그 손절 시기는 좀 놓치신 거네요. 예. 네. 한 2만 한 7천 원 요래 내려왔을 때, 네. 방송을 보니까 또뭐좀 하나케미칼은 갈 거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LG화학 같은 거 비싸서 못산 사람들은 네. 저 하나케미칼 잡아도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전문가분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본 거예요, 그거요. 네, 앞으로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최병훈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기 예.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잘 2월달에, 부탁합니다. 네, 2월에 사셨다고 그랬죠. 예. 네, 그때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대다수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죠? 다른 예.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뭐 LG화까지도 이렇게 30%씩 내려왔는데, 그죠? 그런데, 향후에 이 회사가 실적이 빨리 개선되면 금방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예. 또한 이제 하나케미칼 중국 모멘텀인데요. 중국의 경기 완화책을 쓴다면 긴축 완화책, 경기 부양책을 쓰면 쉽게 아마 27,000대까지 갈것 같아요. 근데 지난 4월 달에 27,000원대에서는 아마 반등이 그때가 좀 왔었거든요. 근데 반등이 실패하고 화학주 같이 빠졌죠. 4월 마지막쯤 폭락했었죠, 네. 그죠? 그래서 경기가 어떤 경기 부양 모멘텀이 있다가 계속 늦어지면서 오히려 경기가 모멘텀이 약화돼가지고 4월 하순에 더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유로존 안 좋고 여러 가지 경기 불안하니까 LG화학도 더 빠졌다고 올라왔거든요. 특히 오늘 이제 하나케미칼도 많이 빠졌다고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하나케미칼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단기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적정 주가가 있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2010년도인가요? 15,000대 계속 35,000원 목표가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경기가 많이 좋아질 때고 지금 경기가 좀 우려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학주 같은 건 쉽게 안 가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갈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29,000원 사신 가격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3분기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당장을 보면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줄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나 솔라온이라는 회사가 적자가 700억 발생돼서 요 적자가 흑자로 바뀌면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 실적을 보면 실적 개선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 시에 좀 매도 만약 경기 부양이나 여러 가지 나오면 그때 27,000원 목표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5,000원이지만 중기적 이 3분기 보면 27,000원까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27,000원대 가면 매도를 좀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 기술적으로 매수 시점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제 심정도 지금은 지금은 아마 못 예, 팔겠거든요. 팔아봤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4월 말에 폭락했었잖아요. 그죠? 21,200원까지. 그러고 나서 반등하고 또다시 폭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감에도 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의미가 없이 오히려
이 종목은 25,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모멘텀 뭐 호재만 나와도요. 그래서 꼭 팔고 싶으시면 빨리 팔고 다른 거 갈아타고 싶으면 25,000원대에서 27,000원대에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000원이고요. 뭐 증권사도 대다수가 목표가를 3만원대에서 25,000원 많이 낮췄습니다. 그거는 실적 개선이 늦어진다고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 정도 가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매도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어떻게 네. 고민이 좀 많이 해결되셨나요? 별로 해결은 안 되고요. 예, 그래도 네. 팔진 마세요. 지금 팔고 싶은 심정은 아닌데요. 네. 그래서 좀, 이거 좀, 그러니까 더 추가로 더 살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 모멘텀이 중국이 나온다면, 예. 추가적인 이제 물 타서, 예를 들어서 21,000원대이기 때문에 물 타시면 8,000 차이니까 한 4,000 단가가 낮추니까 결국은 원전 정도에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비중 20%인데, 근데 20% 더 사가지고 할 경우에는, 만약에 경기가, 계속 좀 연장에, 계속 지지부진하고 안 좋다면, 반등이 안 되거든요, 하학주는. 경기와 워낙 민감히 반응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3분기 실적이 좋고, 4분기 실적이 좋다면 지금 당장 물타도 된다고 그럴 건데, 지금 그 실적이 아직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등 모멘텀 이런 것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을 사서 그걸로 이익 내서 이거 손실 메꾸는 게 그래서 같이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화학주는 지금 아니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가격적인 측면은 바닥이고요. LG학뿐만 아니라 다른 화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 메리트가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가격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좀 견딜 수 있다면 앞으로 두 달 정도입니다. 길어야 두 달 정도만 길면 저는 이제 7월부터는 아무리 늦어도 7월부터는 3분기는 크게 반등할 거로 보여요. 경기 모멘텀도 생기고 그러면 그때 정도 파시지 지금 굳이 여기서 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때 정도 반등할 충분히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때 분위기 보고 팔고 나오시면 지금 현재로는 이게 더 막 확 이렇게 빠지고 지금 바닥입니다. 실제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지만 바닥에 더 이상 빠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회도에서 투매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실렸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빠지는 것은 뭐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예. 예, 고맙습니다. 물타기도 매도도 아직 아니래요.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케미칼 전화 상담 해드렸고요. 이번엔 문자 한번 볼까요? 장욱 씨. 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뭐예요? 야, 장욱 씨 너무 귀여워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트를 한 진짜 100개 정도를 보내주셨네요. 네. 그러면서 한세 시럽 9,350원 20%. 네. 자, 어떻습니까? 한세 시럽 9,350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가 이미 월봉상, 연봉상으로도 없고 굉장히 이렇게 좀 시세가 낮기 때문에 수익권이시면 빠르게 매도를 하시길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런 가격이 급격하게 무너져 버린다면 지금 수익 나신 구간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빠르게 좀 현금화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지금 이런 그 단기적인 테마로 쭉 올라온 것들은 테마가 소멸이 되면 또 그만큼 하락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동 전문가, 테마 전문이신 분이 예, 딱 한 번에 보고 빠르게 정리하시라고 하니까 예, 좀 웃깁니다. 예. 네. 자, 빠른 상담까지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요. 김수용 씨 팀, 장욱 씨 팀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두 팀이 있는데. 예, 김수용 씨 팀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아, 네, 저는요, 한세예스24홀딩스요. 네, 한세예스24홀딩스요. 네,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9,36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0%요. 아, 100%요? 원래 네.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100%씩 담으세요? 아니요, 제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지인 소개로. 아, 지인의 추천으로 사신 네, 거예요? 네, 네. 네. 얼마 간다 그랬어요, 이 종목? 11,000원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타로 주로 하시나요, 주식을? 아니요, 이거 처음 사본 건데요. 아, 처음 사셨어요? 근데 네. 6,000원대 안 사고 한 50% 올라와서 9,000원대 왔는데 목표가가 9,500원 정도였거든요. 6,000원대에서 시작해서.
주가가 한 50% 넘으면 조정 받거든요. 그래서 한 100% 가는데 이 종목이 100% 갈 종목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다 도달했습니다. 왜 이제 초기에 사실 때 차트 이런 거 못 보시죠? 네네. 네,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해서 실적이 좋고 향후에 상당히 좋다면 가도 되는데 신기하게 9,360원에 샀다 그러는데 제가 분봉을 보니까 정확히 매도 클라이맥스에 사셨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지난번 차트입니다. 한번 차트를 봐드릴게요. 잠깐 보시면 이때 보시면 4월 5일입니다. 4월 5일날 여기서 6,000원부터 시작했는데 9,000 전 때 가면 일단 50% 왔죠, 그죠? 그런데 장대 양봉이 두 개가 생겼으면 이렇게 두 개 생기고 나서 요 날이죠. 그런데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거래가 좀 이날 많이 실렸죠. 근데 보시면 60분목을 딱 보니까요. 9,000원대 9,700원 찍고 요 날이죠. 바로 요 때가 얼마냐면 9,360원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보시면 파동 이론에 보더라도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1단계 상승 후에 조정하고 또 2단계 상승 후 했으면 여기서 하늘선을 깨면 이 깨는 단 9,300원. 정확히 종가로 깨지면 무조건 다음 날 12평선을 파셔야 돼요. 그랬으면 오히려 샀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거.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다시 아직까지는 행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60분 보면.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해주겠죠. 반등해주게 되면 이 종목이 반등해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종목 살아나는 것은 8,550원이에요. 그래서 8,550원 이상 갔을 때는 2시간 동안 그 이상에 놀면 안 파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가면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주봉을 보게 되면 자, 9,770원 찍고, 5분에 9,700원 찍고 내려갔어요. 이번 주 내일이 이렇게 끝나면 언봉이 발생합니다. 그게 되면 쌍바닥으로, 쌍봉으로 언봉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반등 시에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비중이 많기 때문에 특히 비중은 100% 실어도 잘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잘 사셨으면. 그런데 100% 실었으면 다음날부터 유심히 보다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빨리 50%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50% 가지고 밑에 왔을 때 다시 물타서 반등할 때 단가에서 낮춰서 오면 되는데 그래서 집 100%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리스크 관리 전혀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시입니다. 목표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반등시 8,500원대를 안착하게 되면 8,600원 이렇게 안착하게 되면 그때는 들고 가시고요. 그때 좀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손절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2007년도 11,2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등을 좀 해줘야 된대요.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되면 빨리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세스 24 홀딩스 상담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문자 한번 가볼게요. 장호 씨가 좀 봐주시겠어요? 네, 심택 14,500원 비중은 100%입니다. 100%.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적으로 단기 그 눌림목 구간에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주봉상 그 지지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12,200원이 만약에 이탈을 하면 반드시 칼같이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라인이 지지가 되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조금 그 추세적인 그 반등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라인들을 분명히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고 무조건적인 손절보다는 그 라인이 지켜지는지 그런 눌림목 구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아마 그 뭐 보름 정도 좀 예상을 해보면 한 14,000원까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매수가 분까지 오긴 할 텐데 그렇다고 매수가까지 너무 기다려서도 안 되겠네요. 지금 너무 그렇게 손실이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손실폭을 줄여가면서 반등권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구간은 하지만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라인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지금 121선이 주봉상 좀 차트를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여요. 예. 그럼 그 121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과거 그 2011년 12월과 같은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되는 구간이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심택 121선 잘 보십시오. 네, 잠깐만요. 장홍 씨 하트 김수용님 팬더님이라고 하셨어요. 네, 김수용님을 네. 하트 승리 뺏어오세요. 네. 그렇게는 안 되죠. 예. 네, 최애리나님 사회 너무 잘
보는 척 하시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하트, 하트, 하트. 예. 귀여운 척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문자를. 장욱 씨가 보내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농담이고, 최애리나님, 사회 너무 잘 보세요. 하트, 하트. 귀엽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네, 그것도 장욱 씨가 좋습니다. 아, 저 아니라니까요. 진짜 맞다니까요. 네, 자, 오늘 상담 여기서. 김지웅 씨가 보냈어요. 네, 자,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냈는데 상담이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내일도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니까 내일 한번 이 시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한 분들 외에도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출연자 멘토님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난 배너가 있습니다. 클릭하셔도 좋겠고요. 리치맵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셔도 무료 온라인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 김혜동 전문가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 김수용 장훈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내일장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요, 한만식 전문가님이 프로세스 투자 기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내일장 위한 홈런주도 준비하셨다니까 2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저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